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손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대방광불 왕경 용수로 살력 창계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법노사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금보람 정법윤회인삼매 세력고보연보살제대중직근강신신중신 촉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선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예신 주소신중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바루랑 긴나라 마호라가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원달방 월천자 일천현무리천연하천도돌려 화락천왕 타와천 대본천왕 광천 면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 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극 금강해 광현당 거수비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선제동자 동남정 이수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더구려은 선조성 위가했다 여해당 부사비목구사선 승열바라자 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와 무렴조강대마 부동우가 변행해 우바라 가장자인 바시라 선무상성 가자빈신바 설밀 비설지라 거사인 간자제전 여정친 애천안주주지신 다산마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휴옥관찰중생신 보고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대보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군망구반여마야구인 천주강 편우동자중예가 현성경고해탈장 묘월장장 적정반아운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고향보살 미진중 거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불어연화장 세계의 조화장음대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 급여 32 역부일세중묘음유례상 보현삼내세계소 화정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부문명품 정행현수수미정 수미정상개참품 보살십주범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개참품 십행분여무진장 물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품 십해양거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아승비품여수량 보살유처불보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보여행근 열애줄이세간품 입법계 시위십만개 39품 만교 봉성차강 신수지 초발십시 면정마 안자여 시국토에 시병기로 자라보 의상조사법성계 법성운중무의상 제법부동벌레정 후영무상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지극미표 불수자성 수연성 일주일체다중일 미진중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응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호상적 인불장난격별소 조발심시면정마 열반상공화 일사면연두분별 십불보연대인경 능리대인 삼매중권철여이부사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등리
시고 행자 안본제 파식망상 필부 등 우연 선교 장력 이가 수군 득절형 이다라니 무진보 장남밖에 실보정 공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면이불 어른 스님께서 하시던 대로 48근 점안식을 서문 읽는 것으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30 이상과 80종어를 말하고 다시 97종의 수승한 공덕의 상으로서 거룩한 모습인 대인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97종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 이 열애십신 상해품입니다. 불교에서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이 등등이 본래로 없음을 철저히 알면서 온갖 형상을 다 갖추어야 하며 또한 비록 온갖 형상을 다 갖추더라도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이 등등이 본래로 없음을 깨뜨려 보아야 형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7종뿐만 아니라 97억의 형상을 갖추더라도 또한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열애의 원만한 형상의 바다가 되는 것이며 중생 열애가 마음껏 꿈꾸고 장엄을 하더라도 허물이 되지 않는 이치입니다. 또한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에서는 열애에게 갖춰져 있는 잘생긴 모습의 공덕을 설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열애 영공 정등각에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이요. 따라서 잘생긴 모습에서 큰 강명이 나오니 이름이 지성이라. 700만 아성지 강명으로 근속이 되었느니라. 열애수호 강명 공덕이란 열애께서 본신으로 갖추고 있는 상호에 따른 잘생긴 모습의 광명과 공덕입니다. 열애의 지혜 강명과 공덕은 아무리 찬탄하고 설명하더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점안하게 된 48권째가 특히 그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은 세종께서 친설하시는 부분이 크게 한국에서는 두 부분이 있죠. 하나는 아성지품이고 한 품은 이제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른 선생님께서 조금 불편하셔서 요 문수선은 밑에 가면 올라오시다 보면은 찐빵집이 아주 유명한데 요 범어서 오면은 제가 항상 이 땜빵을 잘합니다. 땜빵.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염화실지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그림은 선제동자가 해탈장자를 칭견하다. 요 대목입니다. 이제까지 그 1000년이 넘은 이 그림 목판을 먹으로만 이렇게 흑백으로 보시다가 한 6달 전부터 해서 예, 칼라로 그 채색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채색뿐만 아니라 번역을 또 원문 밑에다가 좀 붙여서 대부분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해석까지 그래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잘 아시다시피 문수지남도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남 남쪽으로 가르쳤다.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순례하기 때문에 또 남순동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남이라고 해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하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는 말이고 자비롭다는 말이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다, 밝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찾아서 떠나는 순례하는 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달에는 어른선생님께서 미가장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법계품이 이제 근본법회에서 열애해라 그럽니다. 근본법회는 근본법회 열애해에서 부처님께서 방강하시고 사자빈신 삼매 드시고 보조삼세 열애 보조삼세의 법계문이라고 하는 방강을 하시죠. 그래서 입법계품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건데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열애해서 다음 법회가 시작되는 걸 보살해라고 합니다. 보살해. 그 다음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떠나는 길을 전통적으로는 선제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해, 보살해, 선제해. 그런데 열애해에서는 우리는 근본 법회라고 하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떠나는 그 법회를 지말 법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계품 첫 서두에 보면은 근본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예, 또 보현보살이 열의 삼매와 방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보살 대중들은 타방에서 온 보살 대중은 다 알아듣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성문이나 세상 그 범부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사리부를 위치해서 급여 비구 해각 등 어린 비구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떠나게 돼서 스다림에서 못 알아들어서 사라림이라고 하는 사라상수라고 하는 부처님의 열반 대탑이 있는 그곳으로 모든 대중들을 문수보살이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복성동 쪽에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하고 복성동 쪽 불대탐묘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법문을 하고 거기서 가장 발심을 잘했던 이가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500동남동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제동자가 가장 발심을 잘했는데 그 선제동자가 발심을 하고 그 발심에 선제동자의 인연공덕을 잘 설명해주고 선제동자는 거기서 남쪽으로 문수의 가르침을 받고 지남 그야말로 우리 지남철 자석 지남철이 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떠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로부터 여섯 번째가 요 오늘 받은 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출가 수행을 해서 안욕 발보리심에서 수행할 때는 가장 먼저 출세간의 도를 배워야 된다 해서 처음에 스님들 세 분을 만나게 되죠. 덕운, 해운, 선주성. 덕운 비구는 상징하는 게 부처님의 경계, 염불경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경계, 염불경계, 그러니까 불법성으로 이렇게 앞대목에 처음에 배대를 해놓습니다. 덕운 비구는 염불 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선제에게 가르치고 해운 비구는 바다 해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법회. 해운 비구가 12년 동안 바다에서 파도의 생매를 보면서 바다의 넓은 이치와 깊은 이치, 연기의 재범 연기의 깊은 실상이 그런 생멸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해운 비구에게서 이제 선제동자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수보살로부터는 네 번째네요. 그 선주비구에 가서는 선주라 선 잘 머무른다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라고 하듯이 선주비구는 허공에 머무르면서 사천왕의 공양을 받기도 하고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죠.
능가 도방이라 사방에서 길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제 선주 비구가 머물렀죠.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자가 무주, 무착, 의 세계를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선주 비구고, 거기서는 선제 동자가 앞에 세 분한테서는 출세간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대목에, 지난달에 했던 더군 해운 선주성 미가장자에게 가서는 미가장자와 오늘 여기 나오는 해탈장자에서는 세속의 이치를 진속불이 출가와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법을 세속에 있으면서도 오염되고 탁하게 혼탁해지지 않는 선지식들로부터 해서 세간의 법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더군 해운 선주성 미가해탈 여해당. 해당 비구는 출세간과 세간을 해통해서 그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정수리로 부처님이 나온다든지 이 목덜미에서 영각이 나온다든지 뭐 보살이 가슴에서 나온다든지 세간의 왕들이 좀 발바닥 장자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간과 출세간의 사성 육범이 해당 비구의 삼매 방강 속에서 다 출연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옛날 분들은 글로서 미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도 하음경이고 탑도 하음경이고 그 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또 귀로 들어야 될 것이고 소리도 하음경이고 글자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글자뿐만 아니고 뭐 더 정확하게 보면 무안입이 설신으로 봐야 함경이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네요. 그 유명한 개송이 있었죠. 아유 일근경하니 나에게 책이 한 권 있다.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러 된 것이 아니라 정계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명이라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더냐? 아미타불 제아방 염도 영국 무념처 한 글자도 없더라. 예.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영국 무념처 육문 상방 작은 강이더라. 상방 대광명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우리 도반스님한테 아미타불 몇 분 계시노 그랬대요. 한 명.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댕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이니라 도마 주기 무한 극순이라 싹 다 아미타불이다. 뭐 그런 얘기들처럼 환경이 뭐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저는 강사 생활을 하고 장글씨를 보다 보니까 사람이 좀 잔소리가 많아지고 쪼잔해졌습니다. 오늘 원래 할 부분은 진여상 해양 부분인데 어른 스님께서 30여 년 동안 한글 함경을 번역을 한번 해내시고 또 94년도 한글 함경 내시고 98년 무렵에 한문 함경을 한번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그 무렵에 이제 나오고 지금 이제 강설 책이 세 번째로 한글과 한문을 합쳐서 또 80권 외에 별행본으로 있는 입법계품 찰진신념가수지 대중수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이 입법계품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인데 그 다음에 그 보현 그 열 가지 행원을 그 담아낸 책 보현 행원품까지 한 시리즈로 묶어서 요번에 이제 왕관을 하셨죠. 강설 집은 아마, 번역본은 들어 한경이 있지만은, 개인 저작으로 강설 집은 처음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오늘 좀 불편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강으로, 제가 중강입니다. 중강. 중강으로 이제, 뭐, 이게 81권 스님께서 책이 왕관
하신 것을 기념해서 80함경 그 전체를 간략하게 도표로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개인적인 여담인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은데 저는 이 도표를 맨날 며칠 걸려서 작년 겨울에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한의심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주일, 하루 이틀 계속 한 일주일 갔습니다. 일주일 갔는데, 어떻게 일주일씩 계속 가네요. 이렇게 희열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좀,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못 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태타심이 일어났던가 봅니다. 어쨌든지, 80함경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재고, 지금 우리가 시평품 진여상 해양에 오늘 들어갈 차례인데 어디쯤에서 오는지 이정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도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도표 한번 짚는 게 낫겠습니까? 도표가 낫겠죠? 예. 그러면은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보세요. 80함경 감옥 약 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과목이라고 하는 과라고 하는 것은 벼화자 옆에다가 말두자를 써서 가을에 나락을 다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말로 한 말 두 말 대서 분석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요리할 때 요자는 헤아릴 요자는 쌀을 말로 다려보니까 더 세밀해야 되겠죠. 과학보다가 과자보다가는 요자가 더 치밀하죠. 그래서 음식 요리할 때는 요거 염도가 조금만 짜봐도 안 되고 조금 싱거워도 안 되고 세밀하죠. 수행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고 자 함경은 일단 7처 9회가 있습니다. 그죠? 7처 9회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고 뭐 여기 문수선언에 강의는 어른 스님들 이렇게 하시던 강의는 우리뿐만 아니고 먼 나라에서도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차근차근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다시 보기로 계속하면은 그 뭐 한경 보시는데 기준점이 그 내용의 감동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정표는 될 것 같습니다. 7처 9회 중에 제일 중심 부분에 있는 자리가 이항 첫차 보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사십 불공 올릴 때 뭐 하죠? 재불자이 묘보리자 성장음 재불자이 성정각 그게 이제 한계선이 1회차의 시성정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성정각. 그 부분이 이제 1회차 설법이 되겠는데, 1회차 설법을 제가 그 밑에다가 뭐라 해놨냐면, 본이라고 써놨습니다. 본. 이 본이라고 쓰는 것은 본심을 뜻하는 것이고, 본각을 뜻하는 것이고, 청량국사는 그 대목을 그가 근락 생심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회차에서 설해진 품들이 세주묘원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주 묘원품이 함경에서 오직 한 품만 꼽으라면 세주 묘원품을 꼽을 수 있겠죠.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그런 본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있으면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바뀌더라도 금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1심 자리의 본질을 얘기해 놓은 자리고, 그것을 시성 정각함으로 해서 그 옆에 써놨지요. 교가 일어나게 된 함경이나 모든 불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이 세주 묘원품 시성 정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1회차 설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의보와 정보. 잘 아시겠지만은 의보는 뭡니까? 신토 불이할 때 기세간 토에 해당하고, 정보는 안입이 설신의 근신세계에 해당하죠. 여기서 이제 열애 현상은 그 하원경에서 그 열애 현상품에 보면은 제가 색깔을 어떻게 칠해놨습니까? 노란색으로 노리끼리하게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미색으로. 예? 그리고 옆으로 쭉 따라가면은 대중이 한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는데 중치지간에서 치간 방강하시고 또 한 번 방강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백호 미간에서 방강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지를, 그러니까 근본 종지를 보이시는 거죠. 입에서 방강하실 때는 중치지간이 부처님의 이게 이 치아가 몇 개로 되어 있죠? 예?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 그런 것들 또, 요 책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4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대자재 천왕이 엔트리 넘버 몇 번입니까? 4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0번이 돼야 되는데 41번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2페이지 하면 제가 표준말 써야 되는데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듣게 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또 3페이지에 보면 어떻습니까? 동명보살, 이명보살 이렇게 나오죠. 이 두 부류를 묶으면은 보살이라는 대목을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주 묘원품에는 몇 부류가 나오겠습니까? 요 책에는 함경에 나오는 모든 설법 대중과 청법 대중을 한 명도 안 빠뜨리고 여기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약창계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약창계와 약창계보다 49구절이 더 많은 광약창계와 거기에서 장점들만 따고 그리고 중간에 빠진 부분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어놨습니다. 43페이지 거기 보면은 문수보살, 이해주, 각수보살, 연기심, 재수보살, 교화심. 각수보살은 인연의 연기의 심심한 걸 설법한다. 재수보살은 교화의 심심한 걸 깊고 깊은 것을 연설하신다. 보수보살은 억가에 깊은 걸 연설하신다. 득수보살은 설법의 심심함을 연설하신다. 목수보살은 복전에 깊은 것을 연설하신다. 정진수, 건수보살은 교법의 심심을 연설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설법주가 수미정상 개참품이나 야마천군 개참품이나 도설천군 개참품에서 개성으로 찬탄했던 대목을 빠뜨리지 않고 거기 다 실어놨습니다. 거기 45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잘 아시는 개성이 나올 겁니다. 강림보살 유심조라대가 있죠. 이것은 무슨 개성을 줄여난 것이겠습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유심조가 이쯤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도록 그 개성의 일부분을 그렇게 요 대약창계 속에 실어놨습니다. 너무 딱딱하지야? 예? 더 천천히 해. 평소대로 할 거야.
본성대로 하면 저는 막 KTX 같아 가지고 막 이래 막 나옵니다. 피가 빨리 끓어 가지고. 그럼 서울 분들은 한 80%를 못 알아듣고 2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돌려봐도 못 알아들었어요. 빨리 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많이 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2회차 그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서 냉수 한 그릇 주세요. 뭐 하시게요? 묶으래요. 자, 2회차는 믿을 신자로 하나 써놨습니다. 그죠? 예. 아, 1회차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회차 그 새파란 게 있습니다. 새파란 거는 뭘 뜻하겠습니까? 삼매를 뜻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각 해차에 노란 것은 방광이고 파란 것은 삼매에, 그러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회차는 파란색이 없습니다. 그죠? 예? 2회차 옆에 보니까 파란색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삼매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옆에는, 부처님의 방광은 열의 양종륜 방광요, 내용은 바른 믿음, 정신을 뜻해놨다. 제가 그렇게 이제 파란 거와 빨간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요 단재어망 출애루 그다음 뭐죠? 계시열반 무상도라고 하는 현수품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2회차 제일 밑에 거 그게 이제 그 옆으로 이제 나오는 게 아, 이래서 이것을 써놨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앞에 1회차는 보리도랑이라고 장소를 써놨지만은 2회차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본심도량이라고 써놨습니다. 하음경 이제 청량국사나 통현장자나 이렇게 해석을 보면은 땅에서 설법한 것은 보광명전 3차 설법이 있는데 2회차, 7회차, 8회차 이게 이제 보광명전에서 설해지는 지상설법이 되겠는데 그 보광명이라고 하는 것 넓은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심 대자 대비 대지의 우리의 원래 본지 풍광을 보광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본심도량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3회차에 보면은 성수미 산정품에서 쭉 이제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이 이제 범행품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범행품 다음에는 무슨 품이죠? 초발신, 공덕품. 그럼 범행품에는 초발신, 공덕을 마무리 짓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겠죠. 범행품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초발심시